요거 보십시오, 형님. 호두망치입니다, 호두망치. 호두망치인데, 주물로, 아변 주물입니다, 아변 주물로. 주물로. 알루미늄이고, 소재는. 지금, 호두 까는 기계입니다, 호두 까는 기계인데. 튼튼해요, 되게 튼튼하고. 자, 한번 소개를 제가 한번 시켜드려볼게요. 그리고 한번 호두도 한번 까보겠습니다. 3월 2일입니다. 3월 2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. 정월 대보름이고 이제 뭐한 3일밖에 안 남았네요. 3일밖에 안 남아서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날. 자, 우리 정월 대보름 날그 껍질이 단단한 견과류를니까 부름이라고 그게 하여튼 깨물게 되면은 그 부스럼을 알지 않는다고. 옛날부터 뭐,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, 이렇게 호두를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,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. 눌러. 그러니까, 껍질만 부서지고, 신기합니다. 이렇게 이거 없으면 원래 망치로 때리든가 뭐 단단한 물건 가지고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안에 꺼내게 되면은 간혹가다 이 안에 이 알맹이까지 다 부서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. 흔한데 이건 지금 껍질만 이렇게 부서지게 만드니까 안에 알맹이가 안 부서지고 상당히 뭐 먹기 아주 편하게 지금 나왔네요. 잘 됐죠? 호두는 그 불포화 지방이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두뇌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체 길이는 한 18cm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열었을 때이 가운데 이제 직경입니다. 직경이 한 5cm 정도 되고 요거는 한뭐 6cm 정도. 뭐 무게도 그렇게 뭐 알루미늄으로다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. 무겁지 않고. 야, 요렇게 잘 까졌네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맛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 시간 보여드릴게요. 자, 구멍입니다. 구멍. 호두망치에 호두를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 그냥 눌러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다 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럼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죠? 그러면 그냥 안에서 다 부서집니다. 부서져가지고 자 보십시오. 사람 내 모양처럼 그대로 부서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안에 그러니까 알맹이를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. 그죠? 그 호두는 보관할 때 이게 공기 중에 산패가 잘 된답니다. 그게 잘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않고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먹을 때 이제 뭐 약간 쌉싸름하더라도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. 자, 잘 됐죠? 자, 이상은 삼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삼덕 퀸스트라고 됐는데 삼덕 호두 까는 기계입니다. 뭐 호두 망치라고도 얘기하는데. 자,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